안녕하세요, 요대지입니다. 4월 15일 발매 예정인 크라임 사이트입니다. 팀에서 판매하고 한글화되어 있는 게임입니다. 아직 구매는 안 되고요. 금액도 안 나와 있는데 이리저리 검색해본 결과 $19.99 예정이라고 하네요. 대충 24,000원 근처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장르는 현재 추리 장르의 게임이라서 완전 제 취향의 게임일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. 그래픽이랑 폰트 요런 느낌들은 좀 아틀러스 게임의 느낌이 좀 나고, 페르소나 만든 회사. 그 사운드랑 배경음악 같은 거는 13기병 방위권. 생각해보니까 13기병 방위권도 아틀러스에서 만들었던 게임인 것 같은데 좀 그런 느낌 나네요. 하지만 코나미에서 나오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게임을 보면서 완전 제가 예상 바뀌었던 거는, 이 게임은 싱글 스토리의 게임이 아니고 PVP 게임이라고 합니다. 다들 어몽어스라는 유명한 게임은 잘 아실 거예요. 그런 류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여러 명의 유저가 플레이를 하면서 킬러와 피해자 타켓이 있는데, 킬러가 타켓을 죽이려면 조건들이 있는데, 이제 모리에티 팀, 킬러 팀을 모리에티 팀이라고 하는데요. 그 팀이 이제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지만 그 타켓을 죽일 수가 있고, 반대인 팀, 셜록 팀이라고 합니다. 셜록 팀, 그 타켓이 속해 있는 그 팀은 이런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끔 플레이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. 여러 명 유저들이 모여서. 그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킬러가 누구고 타켓이 누구의 인지 추리해 나가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정확한 게임 스타일은 출시되어 봐야 알 것 같지만, 일단 어몽어스 같은 게임의 계열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추리 범죄 이런 쪽을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 이유는 추리를 엄청 못하기 때문인데,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결과를 보면 신기하고, 와 이런 게 있었어? 이러면서 좀 더 빠져드는 타입입니다, 저는. 여튼 상당히 기대되고요. 가격도 좀 적당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찜해놓게 해놨거든요. 그리고 15일날 출시하면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만약 제가 구매를 하게 된다면 15일 이후에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재밌는지 재미없는지에 관해서 또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친구들끼리 하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